오늘 본문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가 없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을 덮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늠한 남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주장했지만 언뜻 봐도 그들이 율법을 어떤 특별한 대상을 위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축복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는 이 한 문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명언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으로서 완전히 대항하셨고 죄 없는 자가 라는 단서를 다심으로 그들도 역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인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부름받았던 처음 때를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시죠. 그것을 구경하려고 오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깨끗할 수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죠. 블루칼라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직업이죠. 잘 정돈되고 손질된 그런 발 아닙니다. 땀과 먼지가 범벅이었을 거예요. 거칠은 아주 피부였을 것입니다. 무좀은 있었을까요? 꼬랑내는 났을까요? 제 생각에 샌들 신어서 무좀은 없었을 것 같고 꼬랑내는 좀 났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노동을 했으니까 오히려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누군가는 그것을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명예, 권력 등 어떤 무엇인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은 해석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벗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자격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만 벗는다면 자격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깨끗할 수도 없고 자격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땅에 모세의 더러운 발이 서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 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를 불러주십니까?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발에서 신발이 벗어질 때에 그 더러운 발이 드러났던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한 여인의 실체를 벗기고 그 여인의 철저한 죄를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진 허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이죠. 그의 여인의 인생을 파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대박이에요. 주님은 그녀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합력하다, 스네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시너지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시너지 효과 있잖아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도 예수님 앞에 서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죄에, 죄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예수님이 더해지니 철저한 은혜가 된 것이죠. 예수님 앞에만 여러분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서십시오. 인생에 예수님만 더하십시오. 심지어 허물도 더 큰 은혜로, 철저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서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너 죄짓지 말고 사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죄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날카롭지만 좀 따뜻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시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희 전창희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본다면 어떻게, 정죄하면 또 안 되는데 그래도 봤는데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예수님처럼은 좋겠지만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이 말씀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18세기 영국의 감독 운동의 시작이 존 웨슬리가 어느 날 험담의 치료라는 설교를 시작해요. 험담의 치료. 아마 웨슬리는 험담의 치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뒤에서 수군거리는 험담만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충고, 사랑하지 않는 권고를 다 험담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웨슬리가 사랑하지 않는 험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나 자매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하지만 그 말에 견책이나 비난을 담지 말고 그 사람을 하여금 사랑의 열기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과 연관돼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기억이 났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정죄하지 말라 해서 말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열기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잘못 고쳐서 그 사람도 빛 가운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죄다 정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의 열기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게, 제가 제일 가까운 게 제 아이들이나 아내잖아요. 판단이나 충고할 때가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돼. 내 이 말 가운데 사랑의 열기 외에는 다른 거 없나 점검하게 됐습니다.